조동사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가정법으로 바로 넘어갈 테니까 보세요. 배우긴 했는데 기억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세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나오면 그 특별한 뜻을 갖는 경우가 몇 개 있으니까.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조동사 뒤에 나오는 have pp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오면 그러면 바로 이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 아까 잠깐 한 건데 should 다음에 have pp 나오면 뜻이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아 유감이다. 동의어는요? ought to have pp 이렇게 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지지난주 2주 전에 한 거야. need not have pp 뜻은요? 할 필요 없었는데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야 독해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생각만 떠올려봐. 생각만. 세 번째 방금 배운 거. must나 can't나 may 뒤에 have pp가 나오면 다시 말해 완료형이 오면 이거 뭐라고? 추측.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거랬어요. 과거의 일을 지금 현재 추측하는 거다라고 이제 알았으면 이제 뜻은 각각 가야지. must는 뜻이 뭐뭐 임에 틀림없다.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may는 뭐뭐 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그 과거의 말을 넣어서 하자면 must는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can't는 뭐뭐 였을 리가 없다. may는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조동사에서 바로 지금 이걸 배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 기억나나 보라고요. will, shall 뒤에 완료형 have pp 찾아보지 말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12시제 중에 미래 완료죠? 미래 완료. 자, 또 will, shall 뒤에 have, been, ing. 이건 뭐예요? 12시제 중에 미래 완료 진행형이야. 12시제 중에 특별한 뜻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복습 겸 미래완료나 미래완료 진행형은 그게 그거라고. 근데 미래완료 이제 같다고 보고 미래완료는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였죠? 이건 시제에서 배웠던 거야. 자, 근데 이제 지금 이거요. will의 과거 would, shall의 과거 should, can의 과거 could, may의 과거 might. 그래서 다시 한번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완료형이 오면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부터 배울 거야. 이게 지금부터 배울 거라고. 근데 내가 그거 외워라 하지 않았어? 가정법? 가정법이야.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모습. 그러니까 나중에 독해하다가 이런 게 나오면 머릿속에 그냥 가정법 바로 딱 떠올라줘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동사 형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오는 걸 그냥 한 번에 쭉 정리해놨어요.
교재 보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외우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정법으로 넘어가요. 자, 가정법. 이제 외워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다시 외워요. 가정법의 종류. 이제 요 칠판 보면서 외워요. 가정법의 종류는 이렇게. 가정법, 요 가정법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이렇게 아래로 쓰세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의 1번. 가정법 미래의 2번. 이렇게 차례대로 쭉 적어요. 그 지난번에 외워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면서 외우면 돼요. 가정법에 하면 생각나는 단어 if. 여기서 if가 뜻이 이거예요. 만약 뭐뭐라면. 그리고 이제 이건 기초 수업하고도 바로 맞물리는 건데 if가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라면 이건 무슨 절 접속사예요? 종속 접속사 중에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봐봐. 저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완벽한 두 문장을 접속사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내용으로 연결시켜주면 요게 요런 게 바로 부사절이에요. 다시 완벽한 두 문장, 불완전하지 않고 완벽한 두 문장을 접속사 if나 접속사 because나 뭐 접속사 though나 접속사 when이나 바로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과 문장의 뜻을 이어주는 거, 이런 거 할 때 바로 이걸 부사절이라 한다고. 뜻 불러봐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because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다. 도우의 뜻은 뭐뭐일지라도 뭐일지라도 이렇다. 웬의 뜻은 뭐할 때 이렇다. 계속 봐봐. After, Before, Since, Till. 이거 다 부사절 접속사. 그러니까 그냥 문장 완벽한 두 문장을 갖고 내용만 갖고 연결시킨 거라고. after를 쓰면 이것 후에 이렇다. before를 쓰면요? 이거 전에 이렇고. since 쓰면? 뜻이 이제 두 개죠?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고, 때문에도 있고. 근데 이래로라고 하면 이것 이래로 이렇다. till은요? 까지. 이것까지 이렇다.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부사절 접속사니까 부사절 접속사는 이렇게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외워두고 이 단어들이 부사절 접속사다라는 것만 외워놓으면 된다고. 그냥 완벽한 두 문장을 뜻으로만 연결시키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무슨 절이라고요? 요게 부사절, 종속절 중에 부사절. 이게 주절. 이렇게 됐죠? 가정법의 if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정법의 if, 만약 뭐뭐라면이 지금 이거야, 이거. 그러면 가정법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변해서 다섯 가지가 나오냐? 여기. if절의 동사, 주절의 동사, 여기에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다섯 가지 공식이 나온다고. 근데 이걸 왜 적어줬냐면 일단 요 틀을 보란 말이요, 틀. 틀은 이렇게 딱 정해진 거야. 틀은. 자, 계속 들어요. 이거 부사절이라고 그랬죠? 부사절. 이건 주절. 그리고 지금 요 얘기를 처음 들었으면 요것도 기억해 두고, 부사절의 위치는 주절 앞에 와도 되고요. 주절 뒤에 와도 되고요. 주절 사이에 껴들어가도 돼요. if절은 if절뿐만 아니라 뭐 because, when 다 등등 부사절의 위치는 주절 앞에 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되고 주절 사이에 껴있어도 된다고. 이렇게 와 있어도 되고.
어디에 와 있든 상관없다고. 부사절의 위치는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이렇게 묶어내버리면 끝나는 거, 묶어내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거라면 이렇다. 여기 있으면 이거라면 이렇다. 여기 있으면 이거라면 이렇다. 해석할 때.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는 게 원칙이야. 이거라면 이렇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if절은 어디 있어도 되는데, 일단은 편의상 가정법의 종류를 외울 때 if절을 먼저 쓰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외우라 이 말이야. if절의 동사의 모습, 주절의 동사의 모습, 이렇게만. 편의상 요 모습으로 쓸 테니까. 자, 근데 가정법의 종류에 맞춰서 문장을 하나하나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if절 쫙 적어주고, 그러면 형태를 비교해서 외우고, 주절을 또 쫙 적어줄 테니까 주절도 서로 비교해보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낱개로 외워야 돼요. 자, 이제부터 할 테니까 외운다는 생각 가지고 들으면서 해요. 먼저 가정법 과거 완료, if, 주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뭘 써야죠. 그런데 기초영어 시간에 이걸 지금 다시 할 기회가 있어. 조금만 지나면 할 기회가 있으니까. 뭐냐면 아까 지금 어떤 학생은 대답이 툭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된단 말이야. 요걸 쓸 때 요 대답이 바로 툭 나오거나 아니면 바로 생각이 떠오른 학생들은 됐는데, 요걸 봤는데 생각이 분명히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럼 이제 그게 복습이 잘 안 된 거라고. 저 12시제는 형태를 강조 많이 했죠. 내용은 모르고 두 번째 수업 들을 때 알아도 되니까 요건 요거다, 요걸 아직 모른다고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12시제의 형태를 외우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지금 이것 때문이야. 이거 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하려고. 요걸 보고 바로 떠오르고 요걸 보고 바로 떠올라줘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냥. 자,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지금 이제 부사절, 종속절을 지금 편의상 먼저 쓰는 거예요. 종속절 중에 부사절에 속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요 명칭을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끝나는 얘기 아니야. 그냥 헤드 PP. 그 다음에 내용 쫙 써주면 되는 거고. 명칭을 갖고 이렇게 외워가는 연습을 하라 이 말이야. 자, 가정법 과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과거 동사 이렇게. 이거 그 대신 이제 하나 더 적을 게 있고요. 가정법 현재,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 현재형 동사, 현재 동사. 그런데 이제 동사 원형을 쓸 때도 있는 거지. 자, 일반 동사 같으면 동사 원형이 곧 현재 동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걸 외우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거잖아. 명칭 그대로 가는 거잖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 과거니까 과거 동사. 가정법 현재면 현재 동사나 동사 원형, 이렇게. 그럼 외울 거는 요 두 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밑에 있는 두 개만. 근데 이제 조심할 거. 가정법 과거, if 주어 과거 동사를 썼죠. 일반 동사면 과거형을 쓰면 되는데, 비동사는 과거형이 am의 과거가 뭐예요? was. I의 과거는 were. is의 과거는 was.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써요. 그래서 무조건 비동사는 were예요. were. 가정법에서는 was를 안 써. 그러니까 비동사는 were, 일반 동사는 그냥 과거형.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면 이제 가정법에 요거 외우는 건 큰 부담이 없지. 자, 이제 가정법 미래 1번. if, 주어. 여기서 바로 should를 써요. 그리고 동사 원형. 요게 이제 특별한 구조니까 이제 요건 외워야지. 그 다음에 should 대신에 이걸 써도 되는 게 아니라 should 말고 would를 쓸 때도 있는데, would를 쓸 때는 조건이 특별해. 그러니까 이제 would를 쓰는 조건은 따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건 신경 쓰지 말고
should나 would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미래다. 가정법 미래 첫 번째다. 이렇게 알아두고. 가정법 미래 두 번째.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긴 보고 하세요. were를 써요. 비동사의 과거형 were. 그래서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제 뭐랑 비슷해? 가정법 과거랑 같죠?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와. were 뒤에 to 부정사가 와요. 이렇게. 가정법 미래 두 번째는 가정법 과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뒤에는 to 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고 생각이 안 나면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주절을 안 보더라도 가정법의 if절에 요 동사 있죠? 요 동사만 보더라도 가정법 뭐 이렇게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철저하게 외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외운 다음에 백지에다가 몇 번 써봐야 돼요. 백지에다가 아예 요거부터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if절이 끝났어요. 자, 이제 주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절을 쓰면 문장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이 되는데 일단은 요렇게 비교해서 봐. 그러니까 일단은 요 주절의 모습만 비교해 보라고.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요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보고 지금은 요렇게 비교해서 보세요. 자, 이제 주절. 그러면 당연히 시작이 뭐예요? 주절의 시작이 뭐냐고. 주어겠지. 그러니까 이제 동사만 외우면 돼. 동사만. 주어는 이렇게 다 썼고 이제 동사만 외우면 되는데 이제 잘 보라고. 주절의 동사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동사가 바로 요거.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완료형.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형태라 이 말이야. would, should, could, might. 근데 이제 이런 건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이거 굳이 외우는 요령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우스꾸마 라고도 한다고. 근데 이거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 우스꾸마라고 외우면 되는데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렇게 읽다 보면 외워져. 그리고 이 뒤에 뭐 온다고? 완료형, 완료형, have pp 하고 이제 내용이 쫙 와주면 이제 끝.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바로 이제 요 모습.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자, 이제 끝났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가정법 과거.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가 이제 if절은 이 모습인데 주절은 어떠냐? 방금 말한 내게 그대로. 우스꾸마라는 거.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동사 원형.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이 특징이 있었던 거고, 요건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우리 배우던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주절만 놓고 비교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의 차이점. 여기죠, 여기? 여긴 완료형, 여긴 동사 원형. 이렇게. 여기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공통점. 조동사 will, shall, can, may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근데 이제 가정법 맨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엔 좀 답답하게 느낀다고.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를 쓴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넷 중에 뭘 쓰냐? 넷 중에 뭘 쓰냐를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넷 중에 뭘 쓰냐는 시험에 안 나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넷 중에 뭘 쓰냐? 우리 조동사 배웠잖아. will, shall의 뜻이 뭐예요? 대표적인 뜻. 뭐뭐 할 것이다. can은? may는? 그 뜻 그대로 해도 좋다. 그러니까 조동사에서 배웠던 뜻 그대로 쓰는 거라고. 조동사에서 배웠던 뜻 그대로. 뭐 추측까지도 가지 말고 제일 대표적인 뜻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정도의 뜻.
그 중에 골라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만 할 줄 알면 되지 내 중에 뭐 쓰냐? 요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끝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정법의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해줬지만 여기를 경계로 해서 위에 있는 가정법과 밑에 있는 가정법은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위에 있는 두 개는 가정법의 내용이 뭐, 밑에 있는 세 개는 가정법의 내용이 뭐.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여기를 경계로. 자, 이제 가정법 현재. 보세요. 가정법 현재인데 if 다음에 현재 동사 썼지? 주절에 바로 would, should, could, might 말고 뭐? 현재형으로 고치라 이 말이야. would, should, could, might의 현재형. will, shall, can, may. 넷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엔 동사 원형. 그러니까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져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세 개 배웠는데 주절만 놓고 보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여기는 우스꾸마 동사 원형 여기는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구별이 완벽하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여기예요. 가정법 미래 1번 주어 다음에 보세요. 현재형 조동사 4개 will, shall, can, may will, shall, can, may 네 개 과거형 조동사 네 개 각각 would, should, could, might 네 개 총 여덟 개가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결론은 별것이 아니야. 현재형 조동사 네 개 과거형 조동사 네 개가 종류가 쉽게 외워지는 순간 조동사 아무거나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will, shall, can, may, would, should, could, might 여덟 개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올 것 같아요? 동사 원형 이렇게 이제 이걸 쓰는 순간 약간 어렵게 느껴. 뭔 얘기냐면 보세요. 주절에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이 오면 차라리 다르게 딱 떨어지면 구별을 금방 할 것 같은데 같은 게 있죠. 같은 거. 뭐랑 뭐가 같아요? will, shall, can, may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미래 1번도 되고 가정법 현재도 되죠. 두 개를 다 외워놓으면 돼. 만약에 또 여기요.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오면 가정법 미래 1번도 되고 또는 가정법 과거도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개를 외워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다 경계를 딱 쳐버린 거라고. 이거하고 이게 헷갈릴 일이 없다 이런 점에서.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헷갈려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완벽하게만 외우라고. 자, 마지막에요. 가정법 미래 2번 if 주어 were 이렇게 나왔죠? 요거 아까 요거 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가정법 뭐랑 비슷하다고? 과거랑 비슷하다 했죠? 주절은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랑. 그래서 이렇게 would, should, could, might 넷 중에 하나를 쓰고 동사 원형 이렇게. 그러면 이걸 또 쓰는 순간 처음엔 더 부담돼. 왜냐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벌써 3개나 나오잖아. 가정법 미래 2번도 되고 가정법 미래 1번도 되고 가정법 과거도 되는데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를 어떻게 구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요걸로 인해 가지고 위에 거랑 아래 게 다르댔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건 구별이 쉽게 끝나고 다만 이제 이거냐 이거냐가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근데 실제로는 크게 좌우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외워만 놓기만 해. 요걸 외우란 얘기 요걸. 근데 책에 보면
그 가전법 과거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칠판에 일부러 안 적었어요. 하나를 딱 빼고 지금 나머지만 쫙 적었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가전법 과거 완료의 if절. 지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묶어놓는 거야. 가전법 과거 완료의 if절, 이 부사절에서 가전법 과거의 요 주절, 요쪽으로 요렇게 화살표만 하나를 그려요. 화살표. 요거 딱 하나만. 그래서 머릿속으로 화살표의 모습을 잘 기억해서 요게 바로 뭘 것 같아요? 요것이 바로 혼합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은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 화살표를 기억해요. 화살표를. 자, 여기는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기 다시 요 모습을 보고, 이건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if 주어 다음에 can의 과거형 could,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왔다고 해봐. 조동사 could가 여기 왔어. 그러면 여기서 찾아봐요. 뭐랑 제일 비슷해 보여요? if절에 조동사 could가 왔는데 요 다섯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거랑 제일 비슷해 보여? 이거랑 제일 성격이 같아 보이죠? 요거 조동사니까. 그런데 가정법 미래 1번은 요것밖에 못 써요. 쿠드 쓰면 안 돼. 그러면 쿠드는 뭐에 속하냐? 요거. 캔의 과거에 속한다. 라고 생각하고 요건 요렇게 써놔. 가정법 과거. 그리고 혼합가정법은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섞이는 거 없어. 이렇게 섞이고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 이렇게 섞이고가 아니고 요거 딱 하나야. 하나. 요 화살표 딱 하나. 요 서로 아무 관련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두고 암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간단한데 빨리 외워버려야 될 게 있어. 제일 먼저. 여기 형태는 두고두고 익숙하게 한다 하더라도. 자, 이제부터 잘 봐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지는 않은데 처음에 좀 헷갈려요. 역시 지금부터 또 외우면서 들어요. 저 가정법의 내용은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먼저 사전에 암기를 해야 된다. 암기만 한번 다시 해준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외우면서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까 12시제 있었죠? 12시제 중에 과거와 같은 시제다. 이렇게 외워.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이유는 얘기를 할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와 같다. 여기서 과거라는 건 12시제 중에 과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같다. 가정법 현재부터 가정법 미래 1번 2번은 미래 시제와 같다. 지금 이걸 외우세요. 요 간단한 거. 자, 그다음에 이거 봐봐. 어제, 오늘, 내일, 다음 주. 그러면 이게 명사로도 쓰이지만 이거 부사로도 쓰이죠. 부사로도 쓰이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시간의 부사라고 해. 시간을 뜻하는 부사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지금 영어하고 아무 상관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라는 부사는 무슨 시제랑 쓰겠어요? 과거랑 쓰겠지. 오늘은요? 현재랑 쓸 거고. 내일이나 다음 주는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뭐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이걸 바로 미래를 뜻하는 부사다. 요거는 현재를 뜻하는 부사다. 오늘이냐, 지금, 이런 거. 어제, 뭐, 지난주, 작년.
이런 것들은 과거를 뜻하는 부사다. 이렇게 이제 명칭들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거 시제랑 쓰고 이걸 현재 시제랑 쓰고 이걸 미래랑 쓰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미래 방금 말했던 투마로우나 넥스트 위크 같은 것 미래 부사는 미래를 미래 시제랑 쓰는 게 맞는 거고 나우나 투데이 같은 거는 현재 시제랑 쓰는 게 맞는 거고 yesterday나 last night이나 이런 것은 과거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현재 시제랑 쓰는 게 맞는 거고 과거를 뜻하는 부사는 과거 시제랑 쓰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안 어려운 거지. 요까지 했어. 일단 자꾸 외워요. 지금. 그러니까 요 말을 외워. 요거 요거. 이 말을 외우란 얘기야. 자, 이제 연결할 테니까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랑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 완료랑만 써야 돼요. 요것이 중요한 거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랑 같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사는 현재랑 써야 되니까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랑 써야 된다. 요렇게 묶어놓는 게 중요한 거야.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과거랑 쓴다. 그러면 이거요. 미래를 뜻하는 부사는 가정법 현재나 가정법 미래 1번, 2번이랑 쓴다. 요렇게 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 모습을 잘 봐. if절에 이렇게 왔어. 여기다가 yesterday를 썼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어제랑 과거를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잖아. 근데 if잖아. 가정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거든. 그래서 요런 게 나오는 순간 그냥 바로 틀렸구나.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만약에 여기에 과거야 과거. 근데 now를 썼어. 맞아요 틀려요? 요것이 맞다 이 말이야 요게. 현재를 뜻하는 부사는 현재 시랑 써야 되는데 if가 있으면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는 현재니까 now랑 어울려 쓰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거. yesterday는 여기다 써야 돼. yesterday는 바로 이거랑 어울려 쓰는 거고. 요렇게. 자, 일단 오전은 요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는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오늘 오후 내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리지만 금방 잡혀, 금방.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해줄 테니까 하고 경찰 시험이든 문법 저 소방 시험이든 문법 문제를 좀 쉽게 낼 때 가정법 문제가 나와요. 가정법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좀 쉬워. 근데 안 배운 학생들은 아예 당연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쉬우니까 이렇게 하고 기초용어에서도 가정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좀 못 알아듣겠어도 나중에 기초용어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괜히 겁먹지 말고 일단 이렇게 외우라는 것 위주로만 좀 계속 외워놔요. 저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